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여자아이는 파병 나간 아빠의 음성 메시지가 녹음된 곰인형을 잃어버리고 큰 충격에 빠졌다. 다행히 공항 직원이 수화물 서비스 카운터에서 곰인형을 발견했다. 대부분 아이는 늘 갖고 다닐 만큼 매우 아끼는 장난감을 하나쯤 갖고 있지만 6살짜리 여자아이에게 곰인형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매사추세츠주 가드너에 사는 페이즐리 갈라시, 페이즐리 갈리스, 아이는 많은 인형 가운데 특히 곰인형 루시를 좋아한다. 루시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루시를 손으로 누르면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안녕 페이즐리. 사랑해 그리고 보고 싶구나. 현재 해외에 파병 간 육군 방위군 아빠의 음성 메시지다. 페이즐리 엄마는 CBS 보스턴 WBGY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지금 코소보에 있는데 세 번째 파병이에요 라고 말했다. 페이즐리는 자신에게 곰인형은 사랑과 특별함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페이즐리는 어디를 가든지 루시를 꼭 데리고 간다. 최근 가족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로드아일랜드행 비행기를 타고 여행했을 때도 루시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한 후 페이즐리는 루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집 주위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곰인형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페이즐리의 엄마가 말했다. 페이즐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잠도 잘 수 없었다. WBG는 누군가 여행 중에 곰인형을 발견하고 되돌려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고 페이즐리와 루시의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기적처럼 딱 맞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보았다. 제트블루 항공사 직원 헤일리 몬필스는 로드아일랜드 에티에프 그린 공항 터미널에서 귀여운 인형을 발견했다. 공항을 걸어가면서 아메리칸 항공 수화물 서비스에서 새 마스코트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귀여웠어요 라고 몬필스는 설명했다. 나중에 그녀는 사진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나는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 곰인형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트블루 선글라스를 쓰고 한껏 멋을 낸 루시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아메리칸 항공 직원은 곰인형 루시에게 건네주며 우리에게 편지 써, 알았지? 라는 농담을 했다. 6월 4일 루시와의 감동적인 재회를 한 페이즐리는 루시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페이즐리는 자신의 오랜 친구를 안아주며 곰인형이 다시 돌아와서 행복하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분실물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어린 꼬마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주려고 함께 애쓴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페이즐리 아빠가 당장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페이즐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아빠는 항상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들려준다.